인터넷에 그런 말이 농담처럼 떠오르죠. 이번 생은 망했어.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이번 생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생이 망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삶이 망한 삶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오늘은 삶이 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시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이 망한다라는 좀 부정적인 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비유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도박을 한단 말이죠. 포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가장 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나쁜 패가 계속 들어와요. 나한테 나쁜 패가 들어와 있어요. 이건 안 망합니다. 왜냐면 죽으면 되거든요. 그냥 조금 돈 잃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케이스는요, 내 패가 좋을 때예요. 근데 상대 패가 그보다 조금 더 좋을 때예요. 이러면 나는 상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걸어버리죠. 그리고 그 돈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세 가지는 교훈이 나오죠. 일단,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면 되지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꾸는 꿈이 있고, 혹은 뭐 내가 지금 일자리가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나만 잘하는데, 거기에 가보니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조금씩 더 잘하면 나는 그 무리에서 도태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성을 만나는 것과도 비슷해요. 어떠한 이성이 있는데 나는 저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나려는 사람들 중에 그 상대가 바라는 가치를 비교해 보니 남들이 나보다 다 조금씩 나아요. 그러면 나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나는 괜찮은데,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가 바라는 가치에 있어서 남들보다 혹은 어떤 한 사람보다 조금 낮아요. 그러면 선택되지 못하겠죠. 내가 어떤 분야의 프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프로끼리 비교했을 때 평균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보통 사람들보다는 잘하는데 그 프로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다 조금씩 못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조금씩 못해요. 그러면 나는 선택해서 밀리겠죠. 한번 밀리고 두번 밀리고 하면은 결국 그 좌절이 쌓여서 처음부터 그 재능이 없었더니만 못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들의 수준과 나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내가 어느 수준인지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내가 생각하는 이 분야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 중에서 내가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이게 메타인지예요. 여기서부터 메타인지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아성찰이라고도 하고요. 내가 어떤 위치인가? 이거는 내가 패를 봤잖아요. 그럼 일단 내 패를 잘 파악한다요. 이제 남들은 나한테 패가 좋은 거 들어오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패보다 더 높은 패는 있을 수 없는지, 그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나한테 들어온 게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상대, 뭐 경쟁자일 수도 있고요. 그냥 뭐 같이 가는 동반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막 쏟고 내 말이 아무리 재밌어도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루한 사람이 되고 꼰대가 될 거예요. 뭐 여기서는 누군가를 웃겼어도 저기서는 하품을 하겠죠. 이게 꼭 경쟁자가 아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의 패를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의 패를 생각하는 건 나한테 이게 들어왔으니 저 사람한테 더 높은 게 얼마나 있을까? 물론 도박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 도박은 결국 운이 필요한 거고, 물론 뭐 운이 필요 없는 그런 도박도 있겠지만 조금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생각을 혹은 상대의 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눈치를 보라는 이야기와 달라요. 나를 알고 상대를 파악해야 정확한 내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 두 번째는 상대. 이건 뭐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상대의 생각을 자꾸 고민하는 거고요. 이건 눈치를 보는 것과는 다르죠. 내가 말을 한 것에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예측하는 거니까요. 이러려면 상대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상대의 말을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계속 내 패가 이거다. 아싸! 아, 좋은 거 나왔어. 이것만 고민하면, 혹은 아, 이 패를 어떡하지? 이 패로 뭐 얼마를 걸까? 사람들은 이 고민이, 이 패로 돈을 얼마를 걸까라는 고민이 상대를 생각한다고 착각해요. 이거는 상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걸면 괜찮을까? 이거는 그냥 눈치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싸! 좋은 패! 이것도 그냥 자기 세계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랑 대화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상대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성이라고 했을 때 상대가 바라는 가치를 생각하고, 이 사람이 바라는 가치에 내가 약간 못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하거나 아예 다른 분야에 새로운 어필을 해야겠죠. 내가 분명히 말을 잘하지만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좀 고민하고 약간씩 보정을 해야겠죠. 과거에 여기서 재밌던 이야기더라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과 경쟁을 하고 있을 땐 더더욱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선택을 한다입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은 나와 그리고 상대에 대한 나의 생각을 토대로, 뭐 그 생각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생각이겠죠. 내가 가진 그 필터를 통해서 그 어떤 생각의 방식이 만들어졌을 거고, 뭐 도박으로 치면 죽을지 아니면 더 돈을 걸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성이라면 저 사람에게 나를 더더욱 어필을 할지 아니면 마음을 접을지, 뭐 이런 걸 선택을 하는 거겠죠. 대화에 있어서도 작은 선택으로는 내가 입을 다물지, 질문을 할지, 상대를 칭찬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칠지, 다음을 기약할지,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되고 상대에 대한 파악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 돼요. 물론 패가 좋을 때 죽는 건 실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죠. 그것보다 상대가 더 좋은 패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도박처럼 상대의 패를 완전히 못 보는 건 아닙니다. 도박처럼 그런 낮은 확률에 걸 필요 없어요. 높은 확률에 거시면 돼요. 높은 확률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만약 대화라는 측면이라면 많은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계속 듣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고, 이성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스로가 매력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기준을 잡고 뭐 내가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잘해주기 위해서 막 살아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보는 경험이 조금씩 쌓인다면, 내가 현실적인 사랑을 꿈꾼 시간이 조금 길다면, 그냥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판타지 속에서만 머릿속으로 키워간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하는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없어도 운 좋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택이 합리적일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인생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단순한 결론이지만 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상대의 그 생각을 계속 읽으려고, 상대의 생각을 읽는 방법은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대와 계속 대화를 많이 해보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이룰 수 없는, 이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도전을 할지 아니면 빨리 이 판은 접고 새로운 판으로 시작을 할지 아니면 아예 이 도박을 안 하고 다른 게임을 할지 선택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이게 실은 망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선택을 정해놓고 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생각하면 이게 망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말한 이 세 가지는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이게 반대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조건 돈을 걸겠다. 그 다음에 그래 상대는 나보다 못할 거니까 자 내 패는 이거잖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나는 저 이성의 마음을 무조건 얻을 거야. 저 이성은 이걸 좋아할 테니까 나는 그게 괜찮잖아. 이렇게 접근하면 물론 그 중에는 얻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경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대화에서도 나는 저 사람을 재밌게 해줄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은 재밌어 할 테니까 나는 재밌는 사람이고 이 순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 순서로 가야 돼. 일단 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화법이랑도 똑같죠. 내가 정보를 주면 상대와 이야기를 하고, 그 상대의 정보를 얻어서, 정보를 잘 가공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갈지, 어떤 내가 변화를 줄지 선택을 하는 것.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본적인 원리가 비슷비슷합니다. 참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화술도 그렇고,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들려드린 얘기는 저도 이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LBC에서 들려드리는 이제 다양한 강의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묶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는 의도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컨텐츠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뭐 그냥 사소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여지가 열린, 생각할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LBC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오프라인 화술 강좌, 오프라인 콘텐츠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네이버 카페 LBC 아카데미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있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